우리분의 이와 같은 오케스트라, 영천 오케스트라, 이것을 장단하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분의 문화는 지금까지는 별로 문화라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리분에도 앞으로는 많은 문화 행사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군에서 그와 같은 그 스승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좋고,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이를 지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발전과 가정의 행운, 그리고 건강이 함께를 기대하고, 어린 세상 여러분들은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봐서 훌륭한 말이 오케스트라를 염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량을 많이 길어주기를 학생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음악을 사랑하고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열정이 없으면 저희들만의 몸짓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사들을 믿고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이 더욱 고마운 것은 저희들을 있게 해주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후원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후원회장님이신 여간 정형외과의 이태규 원장생님, 후원회 총무님이신 이문기 치과의 이문기 원장생님, 양목중앙교회의 박종환 목사님, 동료대 음악학원의 김혜숙 원장님, 그 외에 연세산부인과의 이두교 원장님, 북산문치과의 문혜석 원장님, 그리고 한솔문화센터의 권방구 원장님, 예술음악학원의 이병투 원장님들이 저희 후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에서 저희 단원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기념 펜던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건 후원회장님께서 직접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교사들의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이런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도 연습 계획이나 연주의 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순수한 교육열에 불타는 지도교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든 후원의 자모의 교사의 총무를 맡으시고 계시는 박선임 선생님, 충남대 연대를 졸업하시고 바이올린과 비올라 수업을 지도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신연희 선생님, 연대를 졸업하시고 바이올린을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정 선생님, 평성 가톨릭대 연대를 졸업하시고 첼로를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정 선생님, 평성 가톨릭대를 졸업하시고 플루트를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밖에 홍소혜 선생님, 김주연 선생님, 김현미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파트, 첼로 파트, 플루트 파트들을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연대를 졸업한 고은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와 사랑을 받는 복 많은 우리 단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70명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다음을 선서합니다. 아주 사랑하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것을 선사합니다. 둘째, 학교생활과 단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사회 몸업이 될 것을 선사합니다. 후단원을 공경하며 예절 바르고 공손하며 감사하는 분이 될 것을 선사합니다. 2000년 3월 23일 학생대표 배진 권지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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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